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 학교의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인동덩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인동덩굴은 겨울에도 싱싱한 잎으로 월동을 하기에 인동덩굴이란 이름이 붙었고요. 우리 선조들은 이 인동덩굴도 나물로도 먹고 약용으로도 썼습니다. 지금은 붉은 인동덩굴이라 해가지고 관상용으로 개량한 인동덩굴을 화단에 심어 놓고 덩굴을 다미로 타고 올라가게끔 해가지고 관상용으로 즐기기도 하는데요. 우리 산야에서 자생하는 인동덩굴은 꽃이 처음에는 흰색으로 피어가지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핍니다. 그러면 이제 그 꽃을 금은화라 그래요. 그 금은화를 따가지고 꿀에 재워놨다가 아니면은 덮어서 수분을 날려서 말려놨다가 겨울에 감기가 걸렸을 때 그 꽃을 머그컵이라든가 그런 컵에다가 몇 송이 엮고 그 끓는 물을 부어서 우려서 마시면은 향도 좋고 감기 몸살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인동덩굴 자체도 덩굴이나 잎이나 열매를 가을철에 채취를 해서 말려놨다가 그걸로 가지고 뭐 동동주를 담아 먹는다든가 또는 우리가 흔히 식혜라 그러는 단술, 감주 그걸 담아 먹어도 담 붙은 데도 좋고 감기 몸살에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어쨌든 인동덩굴은 성미가 달고 쓰며 찹니다. 항암 성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밝혀져 가지고 근래에 와서 이제 암 치료제로도 쓰고 있는데 특히 폐암, 위암 그리고 그런데 주로 약효가 많습니다. 주로 이제 이게 인동덩굴이 보면은 폐질환 쪽에 약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관지염이라든가 편도선염이라든가 그런데도 약으로 쓰고요. 또 잘 낫지 않는 부스럼 그러니까 이제 악창이라 그러죠. 악창하고 뭐 옴 피부 그 간지러움증 그런데도 진하게 삶은 물로 목욕을 하고 또 진하게 삶은 물을 그 가려운 부위에다가 발라주면은 새살이 돋고 가려움증이 해소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매독이라든가 대장염, 위장염, 방광염, 인두염, 편도선염, 결막염 같은 데도 약으로 쓴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봄철에 이렇게 줄기에서 새순이 나오면은 이 새순을 따다가 데쳐 가지고 무쳐 먹기도 하고 뭐 들기름 같은 데 볶아 먹기도 했다고 해요. 겨울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잎이 물들어 있다가
봄이 돼서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 이렇게 초록색의 잎이 돋아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동 덩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